최근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탑골질이 양준의 30년 앞서가는 퍼포먼스와 패션 센스, 외모가 인기의 주요인이다. 얼마 전 슈가맨에 출연해 굴곡 있는 인생사를 밝히면서 더 관심이 모아졌다. 재미교포 출신이라 영어를 많이 썼을 뿐인데 라디오 출연 정지 처분을 받았고 공연 무대에 서면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었다. 가장 충격적인 건 그가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. 양준일은 활동 당시 10년 비자를 받았고 한국에 왔었다. 그런데 비자를 갱신할 때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너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는 게 싫다, 콘서트를 하면 두 번 다시 한국에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면서 빡빡하고 슈가맨에서 폭로했다. 아니 뭐 이런 황당한 경우가. 방송 이후 SNS와 각종 커뮤니티에선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한 사람의 인생을 망쳤다, 해당 직원을 찾아서 처벌해야 한다는 등 분노에 찬 반응이 잇따랐다. 30년 전엔 사회 분위기가 지금보다 훨씬 보수적이었고 공무원 조직이 체계가 안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자조 섞인 의견도 있었다. 유튜브 댓글로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맘만 먹으면 비자 연장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법무부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 전화해봤다.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. 뭐 예상했던 답변이다. 내 외국인의 출입국 전체를 관리하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에도 전화해봤다. 법위반이 있어서 만약에 강제적으로 대상자거나 또는 법위반이 있어서 치료가 힘든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공무원이 그런 감정이나 뭐 그런 걸 가지고 치료를 안 해준다는 건 그게 뭐 80년 정도 몇 년도라고 해도 사실 말이 안 되거든요. 우리도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.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, 어쨌든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 개인이 비자 연장을 거부할 수 없다는 건 확인됐다. 만약 양준일의 사례처럼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비자 연장이 거부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? 당연히 그때 뭐 불허가 처분에 대해 횡령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민사소송 또 뭐 고소고발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. 네. 불합리한 이유로 비자 연장이 거부됐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걸 수 있다는 건데, 소송은 굉장히 고단하고 힘 빠지는 일이라 과연 소송까지 걸려고 할까 싶긴 하지만, 아무튼 비자 연장이 거부되는데 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14일 안에 한국을 떠나야 한다. 만약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. 양준일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는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맞다. 그렇다면 왜 반발하지 않았을까? 이런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몰랐을까? 아니면 앞서 경험한 수많은 편견과 조롱에 지쳤기 때문일까?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산, 개인의 인생에 엄청난 변화를 준 일인 만큼 진상조사를 통해 명백히 밝혔으면 하는 바람이다.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구독하고 댓글로 의뢰하시라. 지금은 얼마 전부터 우리나라 경찰도 미국처럼 위험 상황에선 권총을 쓸 수 있다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. 구독하고 알림 설정 누르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겁니다.